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됩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하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환영 속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12월 당시 유엔군 철수로 아비규환이었던 흥남부두. 병사 10만여 명과 차량 17,000여 대, 군수물자 35만여 톤을 배로 옮기는 사상 초유의 해상수송작전이 시작됐고, 정원이 60명인 군 물자수송선에 14,000여 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배에 올라탔다. 수만 명이 거의 집합하였으니까 말이지. 그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서로 이제 배를 타려고, 서로 살라고 말이지. 가득가득 찼죠. 그 갑판 위에 춥긴 하고, 한 번도 먹지도 못하고 말이야. 닷새 동안 말이지. 그 굶으면서 온 거라. 최근에도 국가가 안보를 지켜주지 못할 때 낳은 참극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터키 보드룸 해변가.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린 쿠르디가 해변에 떠밀려왔다. 전쟁통인 조국을 벗어나 더 나은 세상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그리스 코스 섬으로 가려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를 수 없고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당하는 참혹함과 서름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팽배해진 자국 우선주의와 신냉전 구도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최남단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하는 등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고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실전 배치 운용하는 가운데 추가 전력 확보를 꾀하는 등 미국, 일본과 남중국해 패권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명 헬기 항모로 불리는 일본의 최대 호위함 이즈모와 호위함 사자나미로 남중국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펼쳐 중국을 압박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에 군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갈등을 증폭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서 올해 고체 연료 미사일인 북극성 2형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화성 12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6월에는 항공모함 타격용 지대함 미사일 발사, 7월에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화성 14형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핵, 생화학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포괄적 안보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북한의 김정남이 신종 VX 화학 독극물에 의해 피살되고 시리아의 화학탄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상 등 생화학탄 공격과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폭탄 테러, 파리 도심 차량폭탄 테러 등의 급진적인 소규모 테러로 인해 대한민국도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정세,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 국경 없는 테러 위협에 노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가 바로 을지 연습입니다. 을지 연습은 전쟁 발발 시 혼란 상황에 대비해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정부 기능의 유지, 군사작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 보완하고 비상시 대응 능력을 숙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을지연습에는 전국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중점관리업체 등 4천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하게 된다.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 관리 연습과 공무원 비상 소집 및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전쟁 발발 이후 예상되는 국가 기반 시설 피해 복구 훈련과 북한 핵 및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 실제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영국, 아프간에서 벌어진 차량 폭탄 테러 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통합 방해 능력 향상을 위해 적 특작부대의 침투와 테러에 대비한 민, 관, 군, 경 통합 국가 중요시설 방어 및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북한 접촉 지역에서는 주민 이동과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시 주민 안전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읍면 동장 주관으로 단전 단수 상황 시 비상발전기 가동 훈련,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 착용 체험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맞춤형 실제 훈련이 진행된다. 애국 선열들이 지켜온 대한민국.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을지 연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 다 함께 참여하는 을지 연습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만들기 위한 2017 을지 연습.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